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은 지난 날.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살아가라고 해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루하루 내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 큰 꿈을 그리고 있다는 오늘의 은빛 청춘을 만나볼까요? 광주의 핫플레이스 동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은빛 청춘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명동 골목길에 자리 잡은 한 건물. 안쪽엔 멋진 작품과 소품들이 아늑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다름 아닌 미용실인데요. 이곳을 꾸려가는 은빛 청춘은 대한민국 미용명장 1호 김진숙 씨입니다. 일반 미용실이랑 다르게 멋진데요? 네, 여기는 손님들 작업할 때 그냥 어떤 머리를 작품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을 받는 것보다는 한 분이 오셔도 최선을 다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전통 무용 하시면서도 그렇고 이제 음악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머리 스타일이 그냥 막 좀 휘날리는 듯한 그래서 대부분 머리를 기시는 편인데 길다가 보면은 끝부분에 머리는 굉장히 많이 상하세요. 그래서 오늘 끝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주면은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머리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사람에 맞춰서 조언을 잘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1975년 계림동에서 처음 미용실 문을 연 김진숙 원장. 82년도에 충장로로 자리를 옮긴 후 2000년대까지 직원 20여 명을 두고 운영할 만큼 광주에선 알아주는 헤어숍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미스코리아는 이 미용실에서 다 나온다고 할 정도였죠. 새벽에 막 6시 문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오셔서 밖에서 서서 기다리셨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손님이 많았던 건 아니고 정말 그 한 분 한 분한테 정성껏 해드렸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고객 두상에 맞는 스타일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예약 손님만 받는 1인 샵으로 운영 중인데요.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짠! 오. 예, 잘 들어요. 자연스럽네요. 예. 와, 헤어스타일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미용실 문을 나서는 손님들이 만족해하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를 했잖아요. 이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만족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좀 안 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안 들어 하시는 경우는 또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좀 마음에 들게끔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좀 들어 하시고 그러면 보람 느끼죠. 마음도 뿌듯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미용이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팔남매 중 셋째,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가위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용하면은 그때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못 배운 애들이 미용을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선입견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미용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각오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쓰러져도 매일 일어났다는 김진숙 씨. 1979년 한국에서 처음 열린 미용 경진대회 수상으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했던 그는
2002년 대한민국 미용명장 제1호가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명장이 됐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지만 너무 좋았었죠. 왜냐면은 국가에서 내가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한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했죠. 명장이 되고 나서 새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된 드라이어, 1900년대에서 1930년대 썼던 이제 이렇게 알미늄으로 된 드라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이론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100볼트의 이런 전기로 된 이런 고데기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달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뿌리를 살리기도 하고 컬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죠. 이렇게. 1930년대. 30년대. 그래서 이 제품은 1930년대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 쓰던 미용 도구들을 모으기 시작한 김진숙 원장. 이 길을 앞서서 걸어간 사람으로서 그 사명감이 컸습니다. 먼저 미용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용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하게 되면은 맨 먼저 미용의 변천에 따라서 어떤 기구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공간엔 헤어 마네킹이 쭉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김진숙 원장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마네킹에다가 이제 시대적인 그런 스타일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해놓은 공간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작은 아씨들 또는 그 서양 그런 명화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들을 여기다 이제 쭉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머리들이잖아요. 또 막 군함이 있기도 하고 승리의 기념으로 파티에서 저런 군함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논문을 통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한국과 서양의 고전 헤어스타일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 문화까지 공부하고 분석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이 30년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유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떤 흐름이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했던 이런 머리 스타일들은 조금씩 이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창작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의 어떤 이미지 축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미용에도 전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저는 지금도 거의 새벽에 한 5시 정도면은 그냥 시계처럼 일어나요. 잠을 두서너 시간 자도 그 시간만 꼭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몸에 배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성서도 좀 쓰고 그리고 아침 준비하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육아와 경영,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았다는 김진숙 원장. 그 습관은 여전합니다. 요즘은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편인데요. 직업 특성상 체력이 뒷받침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너무 많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걷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아주 먼 거리가 아니면은 이제 걸어서 다니려고 노력을 하죠. 부지런히 걸어서 어디를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광주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좋은 미용실 경영을 넘어서 이젠 자기 일에 열심인 후배를 키우는 게 또 하나의 소명입니다. 메이크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업스타일이거든요. 앞머리도 같이 연결을 해주죠. 왜냐하면 요즘은요, 긴 머리들이 짧은 머리보다는 긴 머리가 많아요. 짧으면은 앞머리를 쫙 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긴 머리기.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김진수 원장.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메이크업 전공할 건데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현장에서 뛰시게 하셨고 지금 교수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저렇게 되고자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학생들이 처음 이 미용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주변에 권위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함으로써 또 저한테 또 공부를 함으로써 아, 미용은 정말 내가 미래의 직업으로 정말 대단한 직업을 선택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업할 그런 생각이에요. 자신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미용실로 돌아온 김진수 원장,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미용실 2층은 작업실로 꾸며놨는데요.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이게 뭔가요? 아, 이건 머리카락인데요. 네, 이거 지금 머리카락 가지고 이제 탈색해 가지고 이렇게 작품 만들 거거든요. 이 검은 머리카락 이렇게 9절초 돼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럼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탈색을 하게 되면은 가장 밝게 하면은 이제 이런 컬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탈색한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데요. 이걸 목공의 풀로 굳힌 다음에 꽃잎 모양으로 오려냅니다. 오려주고 이 꽃잎을 한 장 한 장 붙여내면 예쁜 구절초가 완성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있는데 그림이 물감으로만 그려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고 그냥 계속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런 거죠. 우와, 이걸 다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1980년대부터 버려진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헤어아트를 시작한 김진수 원장. 처음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냐고 무시했지만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에서 공식적인 첫 선을 보인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꾸준하게 지금은 이게 어떻게 머리카락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세요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또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은 날 쓰러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소신과 뚝심으로 어둠 끝에 있는 빛을 만났습니다. 인내는 썼지만 열매는 달콤했습니다. 미용 기술적인 전문직들은 경험이 많을수록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미용을 이제 배우는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정말 그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주에서 알아줄 만큼 번창했던 미용실. 대한민국 최초 미용 명장의 명성. 50년 동안 그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은 것도 쉽게 얻은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 뚝심이 은빛을 빛나게 합니다.